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이제 공수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부진하다는 또 평가도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 인력 현황을 보면 검사가 25명 맞죠? 예. 수사관 40명, 총 네. 8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차장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23명이요? 네. 그러니까 인력이 사실 충분하지 않은 거죠? 중앙지검 저희가 한 부, 한 개, 두 개 정도 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 가시는데 정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예결 의원들에게 한번 간단히 한번 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 공수처가 사실은 실효적인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그 수단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인지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수사가 있고 고소고발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인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소고발 사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국민들이요. 근데 인지는 공수처법에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24조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즉시 통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2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관련 범죄로요. 네네. 그런데 그 공수처법은 검사 인원을 너무나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구조가. 그런데 인지의 개념 자체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그 범죄의 혐의가 구체화돼서 확실할 때 인지서를 작성하고 인지서를 작성하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됩니다. 네. 전국 검찰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23명의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대검이 하는 것처럼 범죄정보정책관실, 네. 범정이요. 범정을 네. 가동해야 되는데 저희 인원 23명의 수사관 40명 가지고는 수사하기도 벅찹니다. 네. 범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자체적으로 수사할 인지해서 수사하는 수가 이런 내용을 좀 그 공수처 저 한참 활동하실 때 좀 여론화도 하고 정부 측에 좀 하고 국회에 좀 제안을 하시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의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판검사와의 비위와 범죄 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요구고 또 공수처가 우리 발족된 이유라고 보이는데요. 일부 검찰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 사실 유일하게 공수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찰의 범죄에 대해서 좀 공수처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공수처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총 4차례에 그쳤고요. 4건 모두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판사를 기소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거 정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건이란 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건 생기는 대로 하겠죠. 자, 근데 국민들이 뭐 법리나 그 깊이는 모르지만 아까 이제 공수처의 인지수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판사가 연루됐든 검사가 연루됐든 뭐 룸사롱 사건도 있었고 또 무슨 뭐 입에 담긴 적은 그렇지만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그 뭐 판검사들에서 보면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체 징계를 하지 수사하고 뭐 기소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을 했어야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었거든요. 그런 법감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성과를 못 보이신 것이 나는 제일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오해가 많으신데 저희가 판검사들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9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범죄 빼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뇌물, 각종 뇌물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네. 이해충돌방지법, 성매매 이런 거는 범죄 자체가 관할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도 그렇고. 근데 향응제공 같은 경우는 뇌물 사건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 대가성이 있다면요. 네네. 사실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제한돼 있어서 저희가 좀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범죄가 지나치게 지금 좁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대검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뭐 간략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은 저희도 언론 보도만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저희 관할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한테 아마 고소고발 하실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 아마 다른 것들로 해서 하실 텐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몇 번 언급했었지만 공수처의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는 그 뭐 검찰이나 이제 판사들에 대한 뭐 비리 범죄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기에는 전 한계가 있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 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적 사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그 뭐 도덕적인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나온다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 외부 인사로 구성하자는 뭐 제안도 있는데요. 검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냈던 법안에 대해서 우리 공수처장님은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예, 지금 김용호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지금 보니까 재작년 12월에 발의. 아, 재작년. 네네. 예, 저희가 1월 달에 찬성 의견으로 회신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국민의 법감정이 맞죠? 검찰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검찰 자체에서 스스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그 동료 검찰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을 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장관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장관께서 저한테 이제 그 법안, 저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리적으로 해석한 법안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자면 사실 법체계에 맞지 않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수사 권한을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치는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국민들의 이 같은 비판과 또 검찰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낸 대표 발의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가 사건을 안 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첩한 다음에 그곳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자격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검찰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요.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하고 수사했던 그 검찰 사건에 영장 청구했을 때 역대 경찰들의 이야기는 한 번도 영장 청구를 해준 적이 없다는 다 불청구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압수수색을 두 번 다 했거든요. 그 검찰이 청구한 영장인데요? 이랬을 경우에 그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해서 관련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거잖아요. 위원님 의견은 경찰의 알겠는데요. 경찰의 비행위를 검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다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제가 사실관계가 많이 틀려져 있어요. 뭐가 사실관계가 틀립니까? 제가 검찰한테 청구당한 영장으로 두 번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자, 아까 그 검사 영장하는 거 검사가 마포경찰서 있을 때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을 때 불통보했죠. 어떤 거요? 박형석 검사인가 그 아, 있잖아요. 마포 스폰서 검사.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포에 스폰서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마포에 스폰서 검사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으며 그 김영준 검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구속이 됐는데요. 이거 예. 사건화가 돼서 구속을 했지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다 불청구했어요. 위원님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김학의 차장 사건도 외국 가는 거 다 지금 출국 금지 다 불청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거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예? 이런 식으로 검찰을 보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을 보호할 네? 것도 없고요. 이게 누가 국민들을 봤을 때 이것을 상식적인 법무부장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니 우리 법무장관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사가 심사해가지고 야, 영장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법안이 법안 자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하지 아니, 않고 그러니까 제가 위첩한 다음에 법리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의 법감정으로 검찰의 비행위를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영장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위원님의 논거는 감정뿐이잖아요. 왜 감정입니까? 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검찰의 행태인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닙니까? 내 찾아가지고 아니, 제안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님 법이 이상하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수처가 그냥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가 이첩한 다음에 부족해서, 어떻게 영장 청구한다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7천 건이 들어왔는데 23명을 어떻게 다 수사합니까? 위원님이 경찰들이 낸 법을 보시라니까요? 왜 경찰들에게도 수사를 못 맡깁니까? 그리고 왜 경찰들은 위원님, 그런 수사에 대한 영장 제가 왜 경찰에 대해만 충분하게 만들어요? 위원님의 법안은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안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넘긴 다음에 경찰이 영장을 수사한 걸 포함하는 겁니다. 장관님. 아니, 경찰이 내사를 하든 인지수를 해서 검찰에 만약에 비위행위가 있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장 청구를 할 때 검찰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 청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 매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체계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보는데 체계를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검찰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의원님의 감정을 청구를 얘기합니까? 검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위원님이 낸 공적인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대화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님이 낸 법안에 대한 대화잖아요. 제 취지를 이해하시면 이 취지에 안 대해서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취지에 자꾸 감정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이 낸 네? 법안 잘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안 하겠다고 이첩한 다음에 어떻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니 영장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아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의원님 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수사를 이첩을 하는데 이 공수처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이첩을 안 받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사건을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보겠다는 게 법원의 취지인데요. 위원님 지금 공수처가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지금까지 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현직 장관이시면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1년 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이 내신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한번 제가 한번 판단을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럼 나중에 저가 한번 검찰의 이 법안을 비행위에 대한 아니, 영장 청구를 위원님이 검찰 스스로가 거니까? 지금까지 아니, 못해와서 그렇게 퉁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위원님이 낸 법안 자체가 정합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위원님 그냥 이거는 법 절차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낸 법 절차가 사실에 안 맞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거죠. 그런데 자꾸 법 감정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수사합니까? 그거는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의 논리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고요. 이거는 아마 국민들 판단하시고 아니, 왜 나오면, 저희 당에서도 한번 이것을 그럼.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조 장관 그게 맞으면 왜 지금 그 이조 장관에서는 이 법안 통과 안 시킵니까? 네. 이조 장관 계십니까? 네. 네, 이조 장관 여쭤볼게요. 그 지난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 서희초 선생님 애도하는 추모의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추모하는 마음 장관께서는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겉으로는 애도 추모하면서 정말 뒤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9월 27일 교육부는 이조 장관 명의로 서희초 선생님 사건, 교사 재량 휴업 등을 다룬 언론 보도 12건에 대해서 무더기로 언중위에 제소를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 언론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딱 특정 언론사 오마이뉴스 교육 언론창 보도에만 중재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1, 2, 3번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부 차관이 서희초 교사 추모 공간에 들러 추모 없이 언론 인터뷰만 하고 돌아갔다 보도는 사실 아니다.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들의 휴가 사용이 위법 활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교권 침해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셋째, 교육부 장관이 재량 휴업과 관련한 입장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등등이거든요. 네네. 차관이 서희초 현장을 찾아 유족을 만나보지도 않고 언론 인터뷰만 하고 돌아간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관이 교원들 휴가 사용이 위법 활동이라고 발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부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 재량 휴업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하다가 국회 나와서 답변 등 과정에서도 입장 변경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틀렸거나 그로 인해 무슨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온 나라가 그 무너진 교권에 대해 분노했고 교육부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들끓을 때 아니었어요? 근데 장관께서도 수차례 책임을 통감하고 돌아가신 서희초 선생님을 애도하고 추모하신다고 하셨는데 뒤로는 이렇게 특정 언론을 향해서 궁색한 변명하기 바빴다는 게 정말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볼 때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는 사실을 바로잡기보다는 특정 언론에 대한 대단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밖에 볼 수 없는데요. 교육부도 언론 길들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왜 이 두 곳 언론사에게 문제 제기했는지 혹시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 PPT 있습니까? 예, 같은 취지의 보도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근데 왜 오마이뉴스와 창이라는 언론 두 곳에만 언론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교육부가 이번 서희초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상당히 교육부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제 교사들의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은 언론 중재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을 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요 특정 언론의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다른 언론 아까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네. 그 논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 12건의 중재 청구 중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지난 7월 대통령의 초등학교 참관 수업 관련해서 수업 교실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교육부가 나섰어요. 청구 취지를 보면 교육부가 대통령 편의를 이유로 수업 참관 교실을 바꿔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를 보면 교육부가 교실을 바꿨다는 표현 자체가 없고요. 그 당시 참관 수업 교실이 바뀐 것은 언론사가 해당 학교 교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이 보도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육부가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 중재 신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에게 바로 잡으라고 지시를 했던지 아니면 교육부 자의적인 판단 아니면 과잉 충성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장관님 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뭐 지금 그 고건과 또 앞에서 말씀하신 서희초 관련 건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제 결정이 날 건데요. 그 결정이 나면 그 명백한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아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네. 언론중재에다 제소한 게 아니라 교육부가 주체가 아닌데 교육부에서 왜 언론중재를 대통령실 대신했냐고요. 교육부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는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과잉충성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네? 교육부 행사에 대한 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해당 교사 인터뷰가 다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론위원회 조정을 네, 그 부분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곧 이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실에 좀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강우식 위원장님, 저 공수처장입니다. 네. 네. 저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무슨 일 때문에 답변을 아까 저 아까 김용호 네네. 의원의 질의가 있었나요? 네네. 네, 하십시오. 그 김용호 의원님과 한동훈 장관님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거 의견 그 서로 다르신 부분 그 지금 검찰이 검사 비리를 수사를 못한다. 영장 청구는 안 한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또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검찰이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좀 곤혹스러우실 스스로 하시기가 그래서 공수처가 대신하는 게 좋겠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법안이 법리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그 김용호 위원님은 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국민적인 어떤 경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동안의 수사가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이셔서 저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지금까지 노력을 지금 한 2년 9개월 됐습니다만 한동훈 장관님 말씀대로 공수처는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저희가 공수처가 그래도 여건이 안 좋고 하지만 자리를 잡고 있고 1년, 2년, 3년 나아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물러나고 후임 공수처 2기 공수처가 들어서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나은 모습을 그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한동훈 장관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질책 그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